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이에요. 저는 21살이에요. 제 친구하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모두하고 질문을 대답해요. 오늘 질문은 어제 뭐 했어요? 월요일에 저는 커피숍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커피하고 빵을 샀어요. 그런데 커피숍에 빵이 없었어요. 그래서 커피 한개 샀어요. 커피를 너무 비싸요. 제 커피는 5,000원이에요. 하지만 매일 저는 커피숍에 커피 사러 가요. 커피가 맛없어요. 그런데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오전 9시에 한국어 수업에 갔어요. 한국어 교실은 버넘홀 3층 안에 있어요. 10시부터 11시까지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오후 4시에 버스로 일이 갔어요. 15분 걸려요. 일을 조금 재밌어요. 제 책상 앞에서 한 명이 학년 학생이 있어요. 제일 선생님 말했어요. 이래서 핸드폰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너무 바빠요. 말도 안 했어요. 6시에 일해서 집까지 지하철을 탔어요. 집에 8시에 왔어요. 집에서 발을 했어요. 9시에 제 친구 전화했어요. 하지만 제 친구는 너무 피곤했어요. 제 친구 말하고 싶어요. 했어요. 보통 월요일 밤에 저는 너무 심심해요. 제 엄마 전화했어요. 엄마 했어요. 벤자민 공부하세요. 그런데 저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오후 10시에 수영 시작했어요. 보통 저는 오전 12시에 자요. 하지만 오늘 숙제를 없어요. 월요일에 저는 너무 바빠요. 하지만 월요일 저는 좋아했어요. 이번 주를 저는 좋아하고 싶어요.